start again.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접속을 했습니다. 자, 어떤 꿀팁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요즘에 반갑습니다. 안포를 많이 다니실 거예요. 안포 다니시면 요거 아누비트의 신발, 뭐 아누비트의 어깨복 요런 것들을 받으실 텐데요. 또 별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 나 이거 쓸모 없는데 이거 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포각이 안 되죠. 왜 포각이 안 될까요? 그렇죠.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상점에 팔까요? 상점에 팔면 뭐 한 3만원 받을래나? 요 정도 받고 그냥 파실 거예요? 그건 좀 아깝죠.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팔 게 아니에요. 버릴 것도 아니야. 그냥 모아놓으면 돼요. 인기스 업데이트 전까지 모아놓으세요. 인기스가 뚫리게 되면요, 이게 포각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막아져 있는 상태지만 인기스가 열리는 그 시점에 이게 포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부스업 했을 때 이 안포를 솔직히 저는 별로 안 다녔어요. 귀찮아서 재미도 없고, 저는 대박, 그러니까 그때는 천부장 올천부장 셋이었거든요. 그때 대박 캐스트도 안 했어요. 올천부기 때문에. 그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듯이 제가 라이브로 해서 마족 옷, 그러니까 마족 그 일성 뭐 1급병부터 시작해서 3급병 뭐 이렇게 따는 모습 보여주니까 어유, 그거 사성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발각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뜨지. 그럼 어떻게 알아? 그 자리 근처에 마족 한 파티가 대기하고 있어. 그래갖고 간판을 계속 돌아가면서 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작업을 못해. 뭐 벨루스 요새에서도 한번 작업 들어갔다가 내가 딱 뜨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작업을 못해. 그래갖고 지금 뭐 상급병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솔직히 난 대장군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르쳐 준 꿀팁은 뭐라고요? 요거 포각이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포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반갑습니다. 박아 놓으세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쓸모가 될 것이다. 또 밝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아이템 같은 경우 숙성시켜 놓으면 조금 약간 강화석이 좀 잘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템을 버렸거나 상점에 판매하신 분들은 여기 1대1 문의를 통해서 복구 문의 서비스 이용하기 해서 삭제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당장 복구해서 창고에다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꿀팁 1번 가이드는 끝났습니다. 자, 2번 가이드가 뭐가 있을까요? 짜자잔, 2번 가이드.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ich game.